자, 일단은 먼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냥 전반적으로 연애운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연애운이 어떤지. 지금 혹시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고. 자, 일단은 지금 내가 우리 언니 기운을 먼저 받아서 보면, 언니도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있는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누군가가 똑똑 계세요 하고 본인한테 호감을 표현을 할 적에, 잠깐만, 왜 나한테요? 이렇게 놀라서 뒤로 빠지는, 뒤로 빼는 그런 기운이 조금 먼저 읽어져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뒤로 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자 쪽에서 정말 제대로 저돌적으로 들어와서 그만 가, 뒤로 왜 자꾸 도망가 해갖고 훅 잡아당기는 게 아니면, 잠깐만,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일단은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언니가 상대에게 상처를 받는 그 부분이 조금 감당이 쉽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털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니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본인에게 계세요 했었을 적에 없어요, 지나가던 길 그냥 가시지요 하는 성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언니가 보는 시각에서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 그리고 좀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외형적으로 피지컬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키도 조금 있고, 얼굴도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고. 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왜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중간중간 있었는데 어째 다 그렇게 뒤로 도망갔을까? 언니가 일단은 누군가가 본인에게 다가올 때 자꾸 이렇게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일단 좀 멈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취준생? 언니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조금 내 스스로가 좀 얻어야, 그리고 연애도 좀 편해질 걸로 보여요. 언니가 얼마만큼 이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언니한테 든든한 백은 곧 돈이라 그래요. 그게 꼭 남자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 주머니에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이 조금 있어야 누군가를 사람을 만나는 거가 덜 불안하고 덜 불편하다 그래요. 자, 일단은 언니 직업적인 부분이 먼저 조금 편안해져야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가 조금 편해질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내 명함, 내 직업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언니는 조금 한몫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가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정립이 안돼 있고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 거기서도 위축이 되게 많이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막 20대 딱 중반이잖아. 학교를 졸업했어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내 미래가 정확하게 한 번에 명확하게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는 게 맞는 시기잖아요. 그거에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나이 40 먹어서도 잠깐만 이 직업이 내 직업이 아닌갑소 이러고 또 다른 길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20대잖아.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이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서부터 내 길을 찾아 들어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위축 안 돼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니 자체가 불안도를 조금 높아요. 이거는 인간에서 괜찮아, 이건 누구나 겪고 넘어가는 거야 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 다스려서 가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두 번째가 지금 이제 그러한 불안들을 잠재워 가게끔 내 스스로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해 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인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주위에 언니가 봤을 적에 성에 안 차는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꽤 들어와요.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가 쉽게 말해서 막 이렇게 왈가닥 훈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들어와서 괜히 찝쩍거리고 가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자, 오늘 하루 어때?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사람을 들어올 적에 일단은 무턱대고 겁먹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연애를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와지는 인연들을 어찌됐든지 간에 열심히 인연을 맺어나갈 시기예요. 지금의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어떤 식의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언니는 어찌됐든 기승전 귀결되는 게 하나예요. 겁먹지 말아라. 사람하고 인연 맺는 것 자체가 언니는 겁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남자하고는 인연을 어떻게 맺을 건데? 연인으로. 진짜 모든 면에서 그게 진짜 필요한 말이긴 한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나에게 득이 됐던 실이 됐던 실을 주고 가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가는 거고, 나한테 뭔가 좋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이득을 주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나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언정 인연을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하고 인연 맺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하고 인연 맺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동물하고 교감하는 걸 먼저 연습해 보세요. 언니는 동물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사람하고 하는 게 일단 좀 어려우면 동물하고 교감하는 거를 먼저 좀 연습을 하고 그 대상을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말을 할수 있다 없다의 차이인 거란 말이지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건 똑같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하니 사람한테 하는 게 너무 많이 어렵다 그러면 동물하고 먼저 교감하는 걸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하고 교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언니가 직장 생활하는 부분이나 연애를 하는 부분이나 그렇게까지 많이 버겁진 않을 거예요. 자꾸 나만의 세상에 울타리 치려고 하는 습성이 조금 있다 그러세요, 어르신전에서. 본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본인은 고립이에요. 그러면서 그 울타리 밖의 세상을 동경하는 눈으로 자꾸 그 세상을 쳐다봐요, 본인은. 그러면서 나 혼자 자꾸 눈물만 지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내가 울타리를 치는 거고, 울타리를 치다 치다 안 되면 담장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늘 쳐다보고 우는 거야, 쉽게 말해.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만의 세상으로 울타리 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쁨도 받고, 때로는 선물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받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겁내하지 말고, 그 말을 역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한테 선물 같은 무언가를 주고 때로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누구한테 아픔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운을 뻗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기운을 뻗친다고 해서 겁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대문 밖에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일단은 나는 먼저 나와지는 이야기는 이러해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조금 연애를 지향하는 시기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언니가 조금 지금처럼 불안도가 조금 가라앉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거. 그거는 28 정도서부터가 시작이 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아니야,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놀래는? 그런 거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별거 아닌 거에도 헉 하고 놀래는 이런 기운이 27, 8. 내가 봤을 땐 28서부터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애지간한 거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야, 저 사람이 넘어졌네. 아이쿠야,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의연하게, 유연하게 받아지기 시작을 하는 게 28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연애하는 것도 언니가 제일 안정적인 기운으로 들어오는 건 나는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31, 2. 그 정도. 그 정도가 돼야 언니가 조금, 꼭 연애뿐만 아니라, 그냥 대체적으로 사람 관계 자체가 조금 편안해질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견해에선 35 정도가 되면 본인한테는 결혼 기운이 조금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언니가 안 하는 거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자꾸 언니가 이렇게 뒤로 빼니까. 아니요. 내가 보는 견해는 언니 결혼관 자체도 조금 뒤에 있어요.
빨리 있지는 않아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대에 있지는 않아요. 저도 약간 32, 3. 거기서 한 1, 2년 정도만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마음의 여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30대 한 중반 정도에 가는 게 언니한테도 더 좋아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내 커리어도 어느 정도 조금 사회 경험이라는 걸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언니 무슨 일 하려고 해요? 건축 관련. 건축 관련도 되게 많은데. 실내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커리어도 관심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내 건축이면 실내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언니 괜찮아요. 그래서 언니가 커리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나중에 언니가 인테리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일단 그 계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언니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언니하고는 합의가 잘 들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언니 커리어 쌓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커리어가 쌓여야 본인이 위축이 덜 돼요. 그래서 위축이 덜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기운이 그제서야 제대로 작동이 돼요.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30 중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자, 직업 열심히 잘 알아보고 열심히 부지런히 해요. 그게 언니한테는 도움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언니한테는 되게 많이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나는 크게 나와지는 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어르신이 강조하네요. 나만의 세상에 울타리 쌓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얘기 또 하시거든요. 네. 그것만 언니 주의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다시 한번 또 어른 단도리 하시고.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